2022년 8월, 100년 만에 역대 급폭우로 강남과 수도권 저지대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저지대 피해가 가장 심했는데요.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은 향후 주거 목적으로 전면 불허하여 저층 반지하의 정비 사업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로 이런 현상이 더욱 잦아지고 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반지하 주택의 정비 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점점 가치가 높아질 고지대 한강변 역세권 주택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한강변이지만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고지대 역세권이며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등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걱정 없는 한강변 재개발 가능 역세권 부동산 5구역. 첫 번째 구역은 강동구청역입니다. 강동구청역과 천호역 인근은 잠실생활권으로 사업성이 좋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저층주거지가 많으며 다른 한강변 구역 중 과소필지 비율이 가장 많은 편인 한강변 개발 유망지역입니다.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한강변 쪽 강동구청역 2차역 세권 이내에 구축빌라 전용 면적 20평대 기준 평균 시세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구역은 대흥역입니다. 대흥역은 인근 지역은 과거 침수 사례가 없으며 침수 예상 지점도 없는 홍수 안전지대로 한강변과 홍대상권과의 접근성도 좋아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대흥역 2차역 세권 이내에 구축빌라 전용 면적 20평대 기준 평균 시세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3위는 아차산역입니다. 아차산역 세권 지역은 아차산으로 이어지는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그만큼 홍수나 폭우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입니다.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아차산역 2차역 세권 이내에 구축빌라 전용 면적 20평대 기준 평균 시세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네 번째 구역은 응종역입니다. 한강변이지만 응봉산과 큰 매봉이 위치해 있어 지대가 높은 응봉역은 성수생활권으로 개발 가능한 저층주거지가 많지 않지만 소규모 재개발 가능 지역입니다.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응봉역 2차역 세권 이내에 구축빌라 전용 면적 20평대 기준 평균 시세는 4억 원입니다. 마지막 구역은 옥수역입니다. 옥수역은 다리 건너 압구정과 동일생활권으로 불릴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경사가 심한 지역이지만 그만큼 홍수나 폭우에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옥수역 2차역 세권 이내에 구축빌라 전용 면적 20평대 기준 평균 시세는 5억 원입니다. 오늘은 침수 걱정 없는 한강변 재개발 가능 역세권 부동산 5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중립과 침수 피해 방지의 정책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